지금은 7시 50분이고요. 일어나서 씻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습도가 67... 뭐야, 갑자기 올라가네. 이렇게 지금 높잖아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고요. 요즘 제가 이제 물티슈나 냅킨 같은 거 줄여보려고 행주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과탄산 소다에다가 이렇게 푹 담궈놓으면은 막 얼룩덜룩했던 오염들이 싹 빠지고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해서 원래 햇빛에 말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오늘 해가 안 나니까 그래도 일단 말려보도록 할게요. 잘 씻어서. 이렇게 보면은 10장인데 여기 싱크대 선반에다가 걸어놨어요.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주고 여기는 잘 말려서 이렇게 개놉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빼가지고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가 뚫려있으니까 이렇게 쓰던 것도 어느 정도 마르거든요.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차를 진짜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잖아요. 근데 정수기 사고 나서 이제 뜨거운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와봤거든요. 한번 먹었는데 괜찮아서 아침에 한 잔 마시려고요. 이거는 캐모마일 허니 블렌드 티예요. 허니라고 해서 뭔가 단맛이 날 것 같지만 일본적인 캐모마일 티에 허니 향 정도 추가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티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봉하면은 꿀향이 엄청 많이 나요. 결론은 마지막 모습까지 내게 맡겼던 시간의 공백이 더 늘어나니까 feel empty 여유롭다란 좋은 말도 있지만 난 아닌가 봐 안 돼 전혀 공감 It's so boring without you 전부 재미없어 It's so boring to miss you 지쳐가는 걸 넌 어떻게 지내 난 정말 못 지내 도저히 힘들어 왜 나나 나나나 나 뭘 조금만 날 생각해 준다면 더 바랄 것 없이 난 견딜 수가 있어 Baby I know it's over But you're still in my 나갔다가 쇼핑을 잠깐 해와서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산 김부가 아 미르야 155칼로리 그리고 요거는 젤리인데 귀여워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무인약품 가서 이만큼 사왔는데 양말을 이렇게 사왔어요. 저는 무인약품 양말이 제일 편하고 빨아도 손상도 잘 되지 않고 그냥 막 씻기 괜찮더라고요. 한 켤레 3,000원으로 세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샀고 그리고 흰색 양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신기 때문에 이거는 한 켤레 3,000원인데 네 켤레 하면 9,900원이란 말이죠.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묶음 이렇게 샀고 이 발목 양말도 이제 네 켤레에 9,900원이라서 이것도 사봤고요. 그리고 제가 바움쿠헨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거 맛별로 하나씩 사왔어요. 간식으로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휴대용 안경닦이인데 14장이 들어있어요. 미르야! 지금 배터리가 없다. 14장이 들어있어가지고 한 장씩 뽑아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일회용은 아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이런 이거 젤리도 샀고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청소솔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세미 교체할 수 있는 그 수세미 스펀지 샀고 테이프 끼울 수 있는 디스펜서도 샀어요. 하나는 이거 마스킹 테이프용으로 사려고 두 개 샀고요. 그리고 컵도 하나 샀습니다. 정리해야지. 짠, 이렇게 원두를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홈바리스타 클럽이라는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매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샀습니다.
공구에서 구매하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커피들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매달 한 번씩 사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이제 세 개를 사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용량 250g이라서 200g이 많은데 양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인 있는 원두 두 개랑 디카페인 원두를 하나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소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케아에서 1900원에 구매한 밀폐 용기인데 여기에 원두 보관하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다가 소분해서 이제 로스팅 날짜랑 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디카페인 온도는 똑 떨어져가지고 바로 소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상태가 진짜 좋아요. 이케아 밀폐 용기가 다 좋은데 이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손이 계속 찢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250g짜리 시키면은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원두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큰 거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위에다가 로스팅 날짜랑 적어줍니다. 대충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적었어요. 그리고 카페인 원두가 이렇게 두 개인데 얘는 얼그레이 향이 난다고 해서 뭔가 신기해서 구매해봤고 얘는 묵직하고 좀 다크초콜릿 맛이라서 라떼 먹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요게 궁금하니까 요거 뜯어서 부어놓을게요. 이름도 귀여워, 럭키 베이비.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요거 하나는 지금 뜯어놓은 원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뜯는 걸로. 오늘은 요걸 라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 먹어볼게요. 미리 이거 떼려고 왔습니다. 덜덜 떨고 있어. 그래, 무서워? 여러분, 파가 이렇게나 컸습니다. 진짜 많이 자랐죠? 얘는 엄청 길어졌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파 구경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전에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여기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안 보이는 거 막 보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와, 진짜 잘 자란다. 이거 화분 곧 물 잘 빠지는 걸로 바꿔주려고 해요. 약간 지금 대파까지는 아닌데 실파나 쪽파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샀습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요즘 요게 그렇게 핫하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잡지인데 이 잡지 부록이 이제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립하는 부록이 들어있어서 일본에서도 엄청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구매를 했는데 오늘 도착을 했어요. 잡지가 들어있는데 진짜 제가 하다하다가 일본 어린이 잡지를 사게 될 줄 몰랐네요. 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런 스미코쿠라시도 있고 커비도 있고 도라에몽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짧게 만화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개찰구에 통과하는 문이고 요게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드라이버 열어서 건전지 넣어줘야 되고요. 짠!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어요. 되게 빳빳하고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뜯어가지고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테이프도 필요해요. 일단 이렇게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에 맞게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하나 완성했고 나머지도 반대편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조립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건전지를 넣을게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짠. 이게 어린이들이 만들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요즘은 애들이 잘 만드나 모르겠네요. 세세한 부분까지 막 다 끼워넣으라고 힘들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이제 길을 건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이카 카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교통카드를 찍고 이 친구를 이렇게 건너게 하는 그런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로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로 이렇게 수수수수수 지나간다! 이런 놀이입니다. 이거 누를 때마다 또 소리가 바뀌거든요. 뭔가 재밌는 일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원리가 여기 밑에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다란 상자로 누를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눌리면서 여기 열리게. 그래서 이 카드로 이렇게 터치하는 곳에 누르는 모션을 통해서 노는 장난감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툭 눌러주면 열리죠? 그다음에 건너가고. 나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열려라! 재밌네요. 와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피 아침에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가루를 다 쏟았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청소기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거 너무 많은가? 일단 대충 털어냈고 나중에 이 테이블본을 한번 세척을 해야겠어요. 미르 그때 펜으로 지진 게 다 떨어졌어요.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 떨어져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상처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약을 발라줘야겠어요. 선생님이 집에 있는 거 이거 소독약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강아지용 소독약인데 면봉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왜? 아이고 귀여워. 안 아프지? 예쁘네. 바른 거야? 응. 좀 촉신 느낌이 나야지. 먹으면 안 돼.